요한계시록 자체가 자꾸 순교를 강조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게 순교라는 말이 가장 느낌이 확실히 오거든요. 제자들한테 너네 목숨 버려서라도 성령을 따를 것이냐 이걸 확실히 보여주는 게 순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한테도 순교하라. 짐승들이 너를 죽일지라도 성령을 버리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음을 나는 증명하기 위해서 순교했다. 이거랑 같은 의미냐?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을 부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미 성령의 사람이면요.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 중에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단순히 너 예수님한테 욕했어? 안 했어?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랬어? 말로 믿는다고 했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순교를 그게 올바른 순교인지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성령에 의해서 나온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성령이요, 지금 방평산 나를 거부해라라고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 너는 나중에 다른 데쓸 일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굴욕적이더라도 참아라. 그럼 그런 사람은 참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확인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뭐 누군가는 또 과감하게 객기를 부려서 죽어요. 근데 사실은 천국 가서 큰거 받으려고 한 거였어요. 사람이 욕심이 없어 보입니다. 진짜 큰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한 1조를 노리는 사람한테 막 1억 하면, 아이, 안 받을랍니다. 이런 거. 아, 저 사람이, 사람이 다르네. 1조를 바라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큰거 바라는 사람들인 거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냐가 포인트예요. 생명을 버릴 정도로. 이게 순교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역사상 그 있는 순교가 다 지금 순교를 몇 명이나 했지? 14만 4천 언제 순교하지?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접근하면 그런 해법밖에 안 나와요. 빨리 누가 좀더 죽지? 그래야 빨리 천국이 오는데. 지금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차야 되는 거야. 인류 중에 생명을 걸 정도로 짐승의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많지 않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더 보세요. 두 짐승이 등장해요. 이제 영적 전쟁이 더 구체화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나중에 바다가 없어질 거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이 바다가 짐승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짐승의 근원은 사탄이죠. 근데 어떤 물질적으로 표현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가 지금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어둠 속에서 아주 그 시커먼 물속을 생각해 보세요. 그 극도의 어둠에서 뭔가 나온다고요? 사탄의 하수인들이 나온다고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는데 사탄 대리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존재예요? 그런 사람이겠죠, 뭐. 그,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다. 비슷하죠? 아까 사탄이랑. 사탄이랑 모습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까 그 사탄을 되게 눈에 보이게 묘사하니까 짐승이랑 묘사가 비슷해진 겁니다. 근데 이 존재는 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짐승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사람이고 어떤 나라겠죠. 보시면 그 뿔에는 10개의 면류관이 있어요. 왕관이 10개 있고요. 머리들에는 참람한 이름들, 하나님에 대한 저주를 담은 이름들이 적혀 있겠죠. 내가 본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신의 권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권세를 예수님한테 주듯이 사탄이 권세를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묘사가요. 전통적으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묘사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요. 큰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 큰 바다로 몰려들어서 그 바다에서 큰 짐승 네 마리가 올라오는데 각각의 짐승들이 지금 사자 닮았고, 곰 닮았고, 그렇습니다. 표범 닮았고. 이게 지금 합쳐진 거예요, 지금. 요한한테는 합쳐진 것으로 지금 환상을 통해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짐승들이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짐승들은 어떤 왕국을 상징하고요. 여기 옆에 각주에 보시면 이네 마리 큰 짐승은 네 명의 왕이나 왕국을 의미해요. 이 세상에 그런 어떤 왕이나 왕국이 나온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나라가 나오는데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즉 예수님이죠. 앞으로 오실 인자의 성도들, 인자가 대통령이면 그 시민들이 성도들이겠죠. 그리고 그 인자와 함께 제사장 노릇할 시민들,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예. 어떤 왕국이나 왕을 의미한다라고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요한, 사도 요한도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 각각의 뿔이나 이렇게 머리가 일곱 개고 뿔이 열 개고 이런 것들이 면류관도 왕관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의 일곱 개 머리 중 하나가 상처를 입고 죽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죽을 상처였는데 상처가 신기하게 나아버렸어요. 그걸 보고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겨서 짐승을 따랐습니다. 짐승이 뭔가 신기한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채워줄 만한 뭔가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육신의 사람들은 이 육신이 영원히 사는 걸 원하니까 이 물적인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병이 낫는다든가 육신의 어떤 치유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꼬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너 육신을 과감히 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탁 낫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영적인 영원한 영생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데 성령을 떠나서도 영원한 생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짐승한테 속는 거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또한 짐승에게 경배하며 사탄에게 경배하고 사탄의 화신인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며 이르기를 누가 과연 이 짐승과 같겠는가, 누가 능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야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승복하는 거죠. 또한 그 짐승이 큰 말과 참남한 말을 하는 입을 받아가지고 42개월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욕심 문명의 리더가 42개월 동안 또 힘을 갖고 떠들 수 있게 됐다. 3년 반입니다, 결국. 다양한 표현을 해요. 한때와 두때 반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늘 다양한 표현을 성경에 사는데요. 계산해보면 다 3년 반입니다. 안 좋은 일엔 다 3년 반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지금 실감나죠?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쪽 진영이 갖춰지고 있고 이쪽은 지금 이쪽도 지금 광야에서 막 숨어서 성도들이 또 배양되고 광야에서 자 그 아까 그 여인이 낳은 아이는 하늘나라로 올려 보내졌다는 건 뭐 하늘이 알아서 관리한다는 얘기고 나머지 성도들이 또 계속 배양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상에서는 하느님의 성도들이 광야에서 양육돼 가겠죠. 그 여성이 상징하는 거는 그 성도들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무럭무럭 충전해 가는 거죠. 새로운 문명을 익혀 가는 거죠. 광야란 건 아직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기 전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힘을 키워 갈 거고 그때 또 짐승 쪽에서 진영이 갖춰지는 거예요. 자기를 대리할 사람을 뽑아가지고 지상에서 힘을 발휘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상에서 또 이쪽도 이쪽대로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모독해요. 하나님 영 이게요. 하나님을 모독할 정도면 정말 그 맨 입에서 막 저주를 하나 보다. 아니에요.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이 전부지. 이런 말도 똑같이 하나님 모독입니다. 돈이 최고죠. 뭐 이런. 뭐 죽은 뒤에 누가 보장하나요? 살아서 돈이 최고죠. 여러분 욕심이 채워지는 게 중요하지 남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공 못합니다. 이거 다 지금 하나님 저주하는 소리들이에요. 그렇죠? 참나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어디 있어요? 인간 정신은 이 뇌의 작용일 뿐이에요.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 강약은 있지만 다 저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거예요. 양심이 어떻게 답입니까? 약육강식이 자연의 섭리죠. 이런 말들 다 하나님에 대한 저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심각한 말이라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저주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각한 말이 아니어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다 하나님 저주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같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구현하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어기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저주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성막이랑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천국에 사는 사람들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도 멸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우습게 얘기하고 하나님 천국이 어디 있어? 하고 네 욕망이 충족돼 거기가 극락이고 천국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양심 지켜서 뭐 천국 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런 식으로. 지금 네가 잘 살아야지. 네가 성공해야지. 너가 그 쾌락을 얻는 게 중요하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달콤하게 들리는 거죠. 지상에서 아주 욕심을 충족시키면서 제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명예욕, 무력, 뭐 온갖 욕망들이 채워지는 어떤 그런 걸 노래하겠죠. 이 짐승은. 나만 따르면 그걸 다 채워주겠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저 사람 따라가면 물질적으로 크게 성공하겠구나. 그때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죄 짓는 일인가 아닌가. 근데 죄 지으면서 한다. 보이스피싱 하면서 돈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 있죠. 남의 돈 그 뺏은 거라 그냥 귀한지도 모르고 막 쓰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지금 다 지금 생각해 봐야죠. 양심 성찰해 보면 나오죠. 찜찜한 일이다. 그러니까 자명한 일을 하지 않고 찜찜한 일을 통해서 너 하나만 잘 살면 된다 하고 유혹하는 가르침들, 이게 짐승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짐승인지도 봐야 돼요. 이 시대에 물질 문명의 선봉장들, 선구자들, 물질 문명의 리더들, 물질 문명, 욕심 문명을 퍼뜨리는 약육강식 논리를 퍼뜨리는 사람들, 그 신자유주의니 뭐니 해가지고요. 그 학문적으로 자명한 얘기까지만 하면 좀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의도를 가지고요. 원래 이 인류는 약육강식이야.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잡아먹는 거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잡아먹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 거기서부터는 하느님에 대한 모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삶의 실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어기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짐승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드렸냐면 이 짐승을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독할 정도면 내가 짐승 어떻게 알아보겠지. 아니에요. 알아보지 못하게 이미 여러분은 짐승의 표를 막 이마에 받고 손에 받고 다 받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주 마귀에 충실한 거기 막 그 군인이면서 본인이 교회에 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나가는 교회가 마귀 소굴일 수도 있어요. 가보니까 막 목사님이 별 막 투수 타고 막 마귀 군대에서 투수 타고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내가 막 내 주변 사람들 다 장교고 막 이럴 수도 있다고요. 이게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영혼은 안 보이잖아요. 영혼이 어느 소속인지는 안 보여요. 겉으로 그러니까 멋지게 교회 만들고 멋진 옷 입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이게 해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짐승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이 가서 웬만하면 진단 말이에요. 어설픈 양심으로는 가서 져요. 어설픈 신앙으로는 가서 져요. 그래서 이미 또 하수인이 돼요. 목사들이 하수인이 되고 성직자들이 하수인이 돼 있어요. 사탄에. 각 민족과 백성과 다양한 언어를 하는 자들과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와 이 일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버려요.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다양한 언어를 하는 사람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아버려요. 이게 땅에 화가 온다는 게 이겁니다. 땅과 바다에 화가 온다는 게 사탄이 지상에서 창궐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힘이. 막판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환란이 안 올 수가 있습니까? 하늘이 심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정신 차리게 하려면. 그런데 그 모든 심판의 핵심은요. 마귀를 이긴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응원해 주면서 하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라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에 속지 마라 그랬죠. 예정론에 속지 마시라. 창세 이래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느님 믿으시면 다시 이름, 거기 생명책에 이름 뜹니다. 지금 이름 있어도 여러분 다시 그 방심하고 마귀의 뜻대로 사시면 그 이름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이런 거 중시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소리일 뿐이에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구원받으시면 창세 이래 성령이 여러분이 구원받을 거 몰랐겠냐는 거죠. 하느님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믿는다 하고 성령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을 사시면 성령이 창세 이래 여러분 구원한 존재가 돼요. 선택한 존재가 그냥 되는 거예요. 지금 거부하면요. 여러분 그 배신할 거 하느님이 몰랐겠어요. 창세 전부터 이놈 배신할 거라고 도장 찍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회심하면 다시 회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별 의미가 없는 소리입니다.
창세 이후로 그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는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이런 소리일 뿐이에요. 성령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십시오. 여기서 그냥 귀 달렸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귀가 있거든 이 말은 이해할 수 있는 귀가, 남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귀가 있거든 내 말을 듣고 좀 이해 좀 해보십시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자, 짐승이 온갖 그 양심을 어기라고, 하나님 뜻을 어기라고 핍박해 올 겁니다. 그래서 칼로 죽일 수도 있고, 뭐 사로잡혀서 그 짐승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지만,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성령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참고 견뎌내야 됩니다. 온갖 유혹을,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또 올라옵니다. 이제 하수인들이 출현합니다. 사탄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의 또 하수인들이 출현합니다. 이게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랑 같아요. 적그리스도와 작은 짐승들이 출현합니다. 이 작은 짐승은요, 새끼 양과 같은 두 개의 뿔, 뿔이 더 작죠. 힘이 좀 딸려요. 근데 용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각주에 보시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과 황제로 상징되는 욕심 문명의 지도자, 지도 국가를 말하는 거였어요. 지도자들. 그러면 작은 짐승은 뭐겠습니까? 땅에서 올라온 식민지 이스라엘과 그 왕을 의미해요. 하수인들, 로마의 하수인들이요. 이놈들이 더 나쁘다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존재들은 이 존재들이에요. 직접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들은 사탄의 하수인의 하수인들이에요. 그래서 욕심 문명의 지도자의 앞잡이 혹은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람을 잡아요.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우리 큰 짐승 모시라고, 적그리스도 모시면 모든 게 행복해지고 구원이 온다고 이거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앞잡이들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2장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들은 실상 유대인도 아니고 사탄의 앞잡이들이다. 이때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탄압하는 유대인들이 있죠. 같은 이스라엘인들 중에 기독교 탄압하는 존재들이 쉽게 말하면 앞잡이들이에요. 사탄의 앞잡이. 그러니까 사실은 앞잡이의 앞잡이죠. 더 엄밀히 말하면 큰 짐승이 또 따로 있다고 보면. 자, 이런 존재들이 나와가지고 뭔 짓을 하느냐. 이제 그 막 샌드위치맨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대신에 뭘 쓰겠어요? 사탄 천국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 사탄 지옥, 사탄 천국 불신지옥 이런 걸 써가지고, 사실은 거기가 지옥인데 그걸 써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선전하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약을 파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제 권세를 또 물려받아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물려받듯이, 그렇죠? 사도들이 그래서 예수님 권세 물려받아가지고 치료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고 다녔죠.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의 권능을 또 물려받아가지고 신통을 부리고 다닙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신통 부리는 게. 돈을 잘 벌겠죠. 성공을 하겠죠.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버리고 이 돈을 따르라고 하겠죠. 그렇죠? 이런 짓 하고 다니겠죠. 아니, 이런 존재들이 막 굶으면서 사탄을 따르라고 하겠어요? 그럼 욕망이 하나도 안 땡기게 하면서 욕망을 자극하겠죠. 따라오라고. 돈과 이성과 막 네가 원하는 명예와 모든 게 다 있다고 유혹하겠죠. 양심을 어겨라. 그러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대신에 어서 나를 모시어라 하겠죠. 그래서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치명적 상처가 나왔던 그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치명적 상처가 나왔다는 것은 신통을 보여줍니다. 지상에서 신통을 보여준 그 큰 짐승, 적그리스도한테 숭배하게 만든 참 그저 대단한 존재다. 약육강식의 정점에 있는 존재로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죠. 상징하는 게.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상상하면서 지금 쓰셨을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직접적으로 체험한 건 로마죠. 네로 황제가 그 64년에
로마에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네로 황제도 그렇게 안 했는데 로마에 큰 화재가 나요. 근데 그게 네로가 불을 질렀다. 막그 뭔가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이 나오니까 기독교 책임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때부터 탄압이 시작돼요. 막 이제 로마 거기 경기장 같은 데서 이제 사자 우리에다가 기독교인 놓고 막 이런 로마 시민들의 그 분노를 화살을 틀려고 네로 황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기독교 탄압에 나서요. 그래서 네로 황제만 심했지 또그 뒤로는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한 번씩 로마가 그렇게 합니다. 계속 탄압한 건 아니고요. 근데 네로 황제 때 그게 심해졌기 때문에 짐승의 대표자가 된 거예요. 큰 짐승 하면 네로 황제로 대표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나쁜 독재자들을 되게 대명사처럼 쓰잖아요. 뭔가 문제 있을 때. 소시오패스의 대명사들 있죠. 마찬가지로 그 사도 요한한테는 소시오패스의 그 제일 리더가 큰 짐승인데 큰 짐승의 어떤 대명사처럼 네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네로 숫자가 히브리어로 네로의 그 이름, 그 알파벳을 숫자로 다 바꿔서 합치면 666이 나와요. 666이 나와요. 그래서 네로 황제를 말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 사본에는 616으로 된 것도 있어요. 짐승의 숫자는 616이다. 그런데 재밌는 게 네로 황제를 라틴어로 쓴 다음에 숫자를 조합하면 616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네로, 웬만하면 네로라고 보는 거죠. 그 숫자가 네로를 상징한다. 또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근데 하필 왜 666이냐? 유대인들은 되게 거기서 뭔가를 더 느꼈을 수 있어요. 네로란 사람을 이름을 해보니까 666이 나와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는 7이죠, 사실은. 777이 나와야 되는데 다 7에서 하나가 부족한 666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하느님에 대한 역천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상징하는 거는 숫자가 7입니다, 7. 완전한 숫자. 천지 창조도 7일로 하죠. 6일에 만들고 7일째 완성을 시키는데 뭔가 완성이 안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6이라는 숫자는. 하느님에 의해서 뭔가 아직 완성이 안된 존재. 그러니까 666이라는 게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 얘기는 뒤에 나와요. 그래서 첫이 이적을 부려요. 자꾸 이적을 행하고 다닙니다. 큰 이적을 행하였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짐승에게 받은 권세로 이적을 행하여 작은 짐승이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작은 짐승도 이적을 행할 수 있죠. 사도들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적을 행하듯이 작은 짐승들도 이적을 행하고 다녀요. 욕심 문명에 아주 그 찌든 사람들이 이제 신통을 부리고 다닙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무한한 힘들을 보여주면서 다니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나만 따라오면 살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 앞에 줄 서가지고 거기 어떻게 친해 보려고, 거기 빌붙어 보려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각자 사정들은 있겠지만, 딱 깨놓고 돈 있는 사람하고 친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 급할 때 돈이라도 빌릴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고, 취직이라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기업, 나 취직하고 싶다. 큰 집에, 머슴을 살아도 큰 집에 살고 싶다. 이런 거 아닙니까, 다. 일단, 거기 가면 내 육신은 살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말 들으면. 그게, 이제 그 자체가 비양심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만약에 양심에 어긋날지라도, 여기까지 가면 사실은. 그러니까, 양심에 어긋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까지 가면, 여러분, 사탄의 하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위태로운 상태라고요. 욕심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악은 아닌데, 양심을 버리더라도 그래야겠다까지 가면 그건 악입니다. 분명한 악입니다. 근데 지금 다들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양심을 붙잡은 사람들은 거기 못 가서 힘들게 살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도들은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게 힘든 중에도 성령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힘들기만 하다 그러면 그냥 너무 인간인 거잖아요. 인간적인 얘기지. 성령에 의한 역사는 아닌 거죠. 너무 힘들기만 하다. 박해를 받아도 그 안에서 성령의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활의 기쁨이 있고.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얘기하는 성도들이 돼서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돼서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서 그 짐승들의 핍박의 세월을 이겨내라. 근데 사실은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 때 지금 이 얘기를 쓰고 난 뒤로 인류는 계속 그 수많은 소시오패스들한테 핍박받아온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이 겪으신 그게 다 환란이에요. 따로 환란이 아니라 인류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소시오패스 리더들한테, 그 중에 센 놈이 큰 짐승, 작은 놈이 하수인들이겠죠. 그런 존재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착취당하고 살아왔습니까? 갑질당하고 살아. 지금 이 사회에서 미투 운동으로 적발된
또 수많은 갑질로 적발된 사람들 갑질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대놓고 하수인들이에요. 거기 지금 그 핍박받아오면서 막연하게 인내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인내하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살아온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지금 연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단련이 되고 이긴 자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 안에서 이긴 자가. 그때도 절대 양심을 안 어기고 양심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기 제일 좋은 시기인 거예요. 이렇게 악이 창궐했을 때가 오히려 레벨업하기 되게 좋은 시기인 거예요. 이걸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요한계시록은 그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겨내라. 성령 안에서 이겨내라.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칼로 칼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다시 살아난 이 짐승을, 이런 신통, 이건 물질적인 어떤 영생을 강조하는 거죠. 육적인 영생을 강조하면서 이런 존재를 위해서 찬양하고 우상 숭배하라. 땅에서의 그 어떤 쾌락의 추구, 이것만을 강조하면서 너희도 이 짐승처럼 될 수 있다 하고 가르쳤겠죠.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은 우상에게 우상을 만들어라. 어떤 상을 만들었어요. 이 상을 큰 짐승의 상을 만든 거예요. 큰 짐승의 동상들을 만들고 그 거기 우상, 동상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주어가지고 짐승의 우상이 말할 수 있게 하였다. 인공지능 아닙니까? 신통을 부린 거예요. 뭔가 신통을 부려가지고 우상들도 막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꼬셔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였습니다. 하여튼 짐승의 말을 안 듣는 자들은 다 죽이게 만들었다. 이게 보세요. 큰 짐승이 있고 작은 짐승이 나온 다음에 큰 짐승의 우상까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게 만든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여튼 뭐 수많은 게 다 해당되겠죠. 돈도 이런 거에 해당될 수 있죠. 돈이니 각종 우리 욕망을 충족시켜주겠다고 보장하는 것들. 그게 신통이죠. 신통을 부리죠. 그런데 양심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게 문제입니다. 물질명 자체를 거부하시고 막 이거 여기서 막 짐승의 표가 바코드다 막 이래가지고 바코드 안 쓰게 하시고 뭐 이렇게 손에다 뭐 칩 받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거랑 다른 차원이게요. 소시오패스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러분 소시오패스들을 섬기면서 그 아부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쪽에서 신통을 보장해 준다고. 너희들도 나처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버려라. 양심을 어겨라 하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사회가 딱 이런 모습이에요. 온갖 신통과 기적을 보장하면서 인류를 끌고 갑니다. 너의 욕망을 채워줄게. 나만 따라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짐승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로운 자나 종들 모두가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오른손하고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코드 이식했다, 뭐 칩을, 뭐 바코드를 박았다, 칩을 이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죠. 누구든지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가 새겨진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물건도 사고 팔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럴싸하죠. 여기까지 읽으면 맞네. 할게. 그럴싸해요. 아무튼 그런데 지혜가 있어야 청명이 있어야 하니 청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숫자가 그 숫자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666입니다. 네로입니다. 이 소리. 네로 황제 같은 욕심 문명의 최고 지도자의 표식을 새겨서 다닙니다. 이게 큰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큰 짐승의 이름을 받은 거는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지면 여러분 성령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새겨진 거죠. 큰 짐승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여러분한테 여러분 영혼에 사탄의 이름이 새겨진 거죠. 사실은 사탄 소속이죠. 마귀의 자녀가 확실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확실한 증표를 받은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마귀에 굴복해서 양심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성령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욕심 충족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그걸 보장해주는 우상, 말도 안 되는 신들을 모신다는 거예요. 다양한 신들이 등장하겠죠. 다양한 잡신의 모습이 등장하겠죠.
다양한 방편으로 온갖 우상들이 등장해서 여러분 온갖 사이비 교주들이 다양을 믿으라고 하죠. 근데 알고 보면 다 그게 다 큰 짐승의 우상들이에요. 다양한 신들을 제시하면서 따라오라고 합니다. 자기 욕망 하나 채우려고 하수인들이 그럼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항하는 온갖 신통한 존재들을 등장시키면서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양심을 저버리라는 거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도전, 영적 전쟁이 지금 이겁니다. 지금 이게 꼭 종교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뭐 종교에서만 사이비교가 있는 게 정치, 경제, 종교 다 그렇습니다. 온갖 사이비 리더들이 출연해가지고 너희를 위해 주겠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꼬셔서 끌고 가는데 원하는 건 자기 욕심이 충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하수인들이거나 사탄의 화신들입니다. 대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시오패스를 따라가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따라가지 마. 그쪽에서 아무리 신기한 걸 보여주면서 나만 믿으면 이게 다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따라가지 마. 우상이 말을 하고 이게요. 신통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기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걸 보여주겠지만 따라가지 마라. 그게 신령한 게 아니다. 하나님 뜻 따라 양심적으로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자녀의 표식인데 황금률을 어기는 삶을 살게 유도하는 건 절대 그 마귀의 표식을 받는 일이지 하나님의 표식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이때 왜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표를. 원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표를요 이마나 손에 새기고 다닙니다. 그게 뭘까요? 바코드 새기는 게 아니라 작은 상자를 이렇게 이마에다 메고 다녀요. 유대인들이 손에다 하나 묶어서 메고 있거나 그 상자 안에는 율법이 새겨 짧은 율법이 새겨져 있는 두루마리 종이가 들어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표예요. 내가 하나님 사람이라는 표예요. 그거를 써놓은 거예요. 짐승의 표라는 거는 나는 사탄 소속이라고 이마나 손에 받고 다닌다는 거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에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짐승의 계율로 무장된 사람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의 계율 간단하죠. 하나님의 계율 뭡니까?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하지 말고 내가 받고 싶은 걸로 남한테 해줘라. 짐승의 계율은 뭐죠? 너가 당하기 싫은 일로 남한테 하고 너가 받고 싶은 건 절대 남한테 주지 마라. 뭐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 까고 빨리 뺏는 거죠. 약육강식이다. 때려서 맞았다. 그럼 너는 약자니까 강자한테 착취당하는 게 당연해 하고 뺏어갑니다. 죄책감도 없이. 이걸 보장해주는 철학과 모든 그 권력과 이 부기가 부기만 얻으면 사람이 꼭 싸가지 없어지거든요. 그걸 다 그게 짐승의 하수인이 되는 방식이에요. 부기 영화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면 그게 사탄의 어떤 도구입니다. 사탄의 중요한 도구죠. 사탄이 온갖 우상과 도구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꼬드겨낼 거라는 넘어가지 마십시오. 고소리입니다. 666표 받지 마세요. 이마와 손에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율법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제가 소개해드린 게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천주교 하는 거 제가 예전에 학당식으로 인, 의, 예, 지, 신 이렇게 조선 선비들도 십자가를 모시고 살았어요. 항상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좌측 인, 의, 서쪽이 의, 하늘이 남쪽에 해당됩니다. 태양 쪽이니까 예, 북쪽이 어두운 쪽 지, 가운데가 믿을 신자 신. 조선 선비들은 나름 이런 방식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십자가를 새기고 살았어요. 인의 지신, 그 십자가. 요 십자가를 어기면 나는 그게 뭐 천국 지옥설은 없지만 유교는 어기면 그건 하늘로 역천하는 거고 역천자 망. 이걸 지키면 순천자 흥. 하늘을 따르는 자는 흥하는 거고 하늘 어기면 망한다 하고. 각자 이게 하느님의 표식이죠. 인의 지 십자가가. 예, 기독교에서도 십자가가 하느님의 표식이죠. 그걸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건 간에 여러분 마음에 이거 상징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표식을 이렇게 하시건 이걸 이렇게 하시건 하나님의 표식이 새겨져 있어요. 마음에. 이건 상징적인 거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딱 새겨져 있어요. 그 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 법 지키는 걸 생명줄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법 지키는 걸 생명으로 아시면 그게 칭의 성화가 익어가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익어가서 수확을 거두는 이런 자연스러운 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말씀이 같은 다 같은 얘기예요. 새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황금률이에요. 너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해줘라. 그걸 쪼개면 동양에서도 그 똑같은 거죠. 황금률이죠. 논어의 핵심이 너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말았잖아요. 황금률이죠. 같은 얘기죠. 동전의 앞뒤죠.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동양의 선비들은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이라는 인위의지 신의 다섯 항목을 자기 내면에 딱 십자가로 새겨놓습니다. 그래서 율곡이나 태계나 마음을 그릴 때 딱 마음에다가 인위의지 신을 딱 십자가로 그려놔요. 그게 마음에 딱 서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동쪽은 인, 서쪽은 의, 남쪽은 예, 북쪽은 지, 가운데는 신. 우리 서울이 어때요? 동쪽은 흥인지문, 서쪽은 돈이문, 정의를 돈독히 해라, 사랑을 흥기시켜라, 남쪽은 예절을 숭배하라, 숭례문, 북쪽은 지혜로워라, 저기 홍지문이 북쪽에 있죠. 가운데 보신가, 두루 신뢰를 줘라. 양심, 늘 한결같이 황금률 지켜라 이 소리입니다. 신뢰를 줘라는 거는 저 사람은 가끔 황금률하고 가끔 안 해. 이게 아니라 한결같아라고 신뢰를 주라는 겁니다. 항상 남을 사랑해라, 정의롭게 살아라. 남한테 그 항상 남을 겸손하게 대해라. 예절이라는 건 지혜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영적 식별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라. 신, 이 모든 양심적인 덕목들이 한결같이 남한테 신뢰를 줄 정도로 한결같이 구현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 항목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에 딱 이 십자가가 서 있어야 돼요. 요게 표식이에요. 여러분의 표식. 하느님의 자녀라는 표식이에요. 이마나 손,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표식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마나 손은 그냥 육체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고, 여러분 영혼에 하느님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장이. 이게 진리의 영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의 영이 여러분 내면에 임하면, 이 도장이, 십자가의 도장이 딱 찍힙니다. 그 돼지 도장 딱 찍듯이 이거 딱 여러분 영혼에 하느님 사람하고 도장이 찍혀버려요. 저거를 생명책에 이름이 오른다고 하는 거고 여러분 그 영혼에 성령이 도장 보증을 하는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느님 자녀하고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런 존재가 되시라. 666에 쫄지 마시고 난 도장 받았는데 666에 왜 쫍니까? 짐승들이 자꾸 나한테 너 양심 어겨야만 먹고 살 수 있겠다고 해줄 때 막 그 회유하고 협박할 때 어기고 안 지키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 갈 거야. 나 큰 욕심 없어. 하나님 뜻대로 그냥 살다 갈래. 하고 버티시는 게 올바른 인내와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믿고 인내하는 거죠. 지금 이 세월들을. 여기서 성공 못하는 걸 안달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가만 보면서 살아가시는 매 순간 깨어서 양심 안에서 살아가시는 게 그게 그냥 다예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이 일정 숫자가 차면 지상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할 날이 온다. 그냥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한 토막을 했지만 또 전체를 한번 보면서 그 한 토막을 해봤어요. 그래서 또 이게 또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막연히 읽으면 막 환란 나오다 끝나고요. 뭐 어쩌라는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끝까지 다 보실 때쯤에 여러분 이미 천국에 살고 계실 수 있어요. 나한테는 이미 천국이 왔는데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지금 천국에 살고 계신가요? 네, 성령 느껴지시죠? 네, 깨어 계셔야 됩니다. 항상 깨어 계시고 내 안에서 양심 성찰을 통해서 양심이 밖으로 발표되게 양심 아닌 건 속에서 맴돌다가 힘을 잃게 만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아마게돈에서 지금 여러분 남들이 모르는 작은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승리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작은 것만이 아니에요. 내 우주 전부죠. 거기가 내 영혼은 내 삶의 전부죠. 거기서 승리해야 돼요. 마귀를 이겨야 돼요. 이긴 자가 되시면 영생도 여러분 겁니다. 당연히 찾아갑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주장입니다. 자, 뭔가 이런 성령 붕이 되셨죠? 예,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